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의 통치자였던 바로가 두 가지 꿈으로 인해 번민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절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다시 말해 40장과 41장 사이에는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40장은 요셉이 감옥에서 섬기던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복직과 함께 그에게 부탁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신락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의 줄이 끊어진 지가 2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2년의 시간을 덤덤하게 기록하고 지나가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껏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억울함까지 더해져 힘든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희망마저 끊어진 2년이란 시간은 그 전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효율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또 감옥의 죄수로 보낸 13년의 시간은 결코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이 있고 힘있던 모세가 40세의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40년을 보낸 것과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 것도 결코 효율성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붙들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 40년이란 시간의 믿음의 결과물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발을 내밀어 건너게 하였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요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굴레 속에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때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인생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는 어느 날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놀라가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뒤이어 흉하고 파리한, 다시 말해 악하고 바짝 마른 일곱 암소가 올라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를 먹어버리는 꿈입니다. 암소는 당시 애굽 신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애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을 통해 모든 생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니 아무리 꿈이지만 바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는 불편한 마음으로 깨었다가 다시 잠을 듭니다. 그런데 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삭에 관한 꿈입니다. 그가 보니까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일곱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마르고 동풍으로 시든 일곱 이삭이 뒤이어 나오더니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 일곱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연속해서 꾼 꿈의 내용은 좋은 것이 나쁜 것에 의해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풍요가 사라지는 꿈을 꾸니 바로 입장에선 번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곧 풍요이고 이 풍요는 바로의 권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가 아무리 신적 존재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답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 꿈을 통해 바로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도 세상의 능력이나 지혜와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그 어느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고도 아무 대가도 받지 못한 채 2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우리는 항상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꿈 주셨으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 때 요셉을 기억하였기에 반전의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형벌 가운데 신음할 때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억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높여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